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. 동네에 생긴 작은 영화관에서 우리 학교에 진짜 화가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인문학 강의를 집앞 도서관 앞에서 들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? 저는 영화를 찍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에 관객들이 많이 와주시면 힘이 나죠. 만드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,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의 달 10월, 문화로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문화융성위원 안성기였습니다. 이 캠페인은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. 네.